태백산의 황지 연못에서 발원해서 구미시를 품고 흐르는 영남의 저출 낙동강. 이 맑은 물줄기를 따라 걷다 보면요, 구미시의 끝 도계면에 다다릅니다. 어디선가 날 부르는 소리가 들릴 텐데. 회장님! 빨리 오세요! 예! 알았어요! 불교의 천년 역사를 간직한 유서 깊은 마을, 신라 불교의 초전지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신라 시대에 불교가 처음 전파됐다는 곳, 도계면에 다섯 개 마을이 통합된 신라 불교 초전지 마을을 찾았습니다. 회장, 어서 오세요. 아, 예. 와. 아, 근데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이장님이셔? 예, 제가 이장입니다. 아, 저는 이장입니다. 네, 여기 이장이시고. 예, 제가 이장입니다. 네, 아, 누가 이장이세요? 저도 이장입니다. 제가 이장입니다. 이장님? 예. 아니, 특별한 날이니까 도계면의 이장님들이 총출동을 했어요. 삼장법사네. 아, 또 그런 거.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되나요? 예, 예. 뭉치면 삼장법사. 예, 예. 흩어지면 마을의 이장님. 예, 예.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등 달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예.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함께 연등을 단다는 주민들. 자, 일일 이장인 저 배의장도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저도 불심을 담아 정성스럽게 연등 다는 것을 도와드렸습니다. 이 연등에는 주민들의 소망도 들어있는데요. 아, 분이 댕길이 잘 되신 것 같아요. 예, 예, 이 마을 자랑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마을은 신라의 불교를 처음 전파한 곳으로 신라 불교 초전지라고 해서 정보화 마을도 있고 지금 성역화 사업도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스토리텔링화 시켜서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박한 마을 담장이 어느새 형형색색의 연등으로 수놓였습니다. 오늘 밤에도 고운 연등이 마을을 환하게 비춰주겠죠. 그렇겠군요. 회장님이요? 예. 할 일 참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 마을에는 기념관도 있고 예. 체험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회장님이요? 오늘 하루 동네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녀올게요. 예. 열심히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일일 이장으로 마을을 살피러 나서봤습니다. 아니, 여기는 벽화가 특이하네요. 벽화라기보다도요. 이 불화들이 쫙 그려져 있네요. 야, 이 마을 뭔가 범상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불교 마을답게 여러 유적이 남아 있었는데요. 신라의 불교를 전하기 위해 들어온 아도 화상이 머물렀다는 모래 장자의 집터에 남은 우물입니다. 그 옆엔 불교 기념관도 있는데요. 네. 아도 화상의 진영 그림이 모셔져 있습니다. 아, 예. 신라가 불교가 신라에 전파된 경로와 다양한 유적이 전시되어 있어서 마을을 찾는 관람객들은 꼭 아이고,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아, 예. 아니, 여기 어떻게 오세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잠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 그림이요. 이게 아도 화상의 부모님이세요. 근데 아도 화상께서 삭발을 하시면서 불가에 입문하시는 그런 그림이고요. 저 사진이 진짜 부모님이에요. 저분이 부모이신 거 아니신 거 알려면 호족을 띄워봐야 되는데. 아, 이게 실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배이장님 그 내용은 맞습니다. 예, 예. 재밌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예. 네, 네, 이를 관장으로 열심히 설명을 해봤는데요. 지루할 수 있는 역사를 재미를 섞어서 전하니까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냥 대의장님이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진노십니다. 네, 고맙습니다.